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이 서울 양천구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씌워 상부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6일 LG 헬로비전의 시사 프로그램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서울시가 지난 2021년 가을부터 신정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씌워 개발하는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2021년 가을 자신과 오세훈 시장이 신정 차량기지를 방문해 2시간가량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대체지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먼저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기 과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다면 그 장기 과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면 궁극적인 목표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덮개를 씌워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수진 의원이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10일 방송됩니다.